박근혜 정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의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영장이 발부됐고 이병호 원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취재한 이철규 기자의 말입니다. 이 기자, 먼저 주된 혐의가 똑같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인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풀려나서 집으로 갔거든요. 먼저 구속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남재준, 이병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영장은 오늘 새벽 1시쯤 발부됐는데요. 예. 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범죄 혐의도 인정이 되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병호 전 원장은 왜 영장이 기각된 겁니까? 네, 권순호 부장판사는요, 그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증거인멸 여부 가능성이 그 영장 발부와 기각을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는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누구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나온 그 이병호 전 원장의 깜짝 발언이 영장 기각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인데요. 뭐라고 네, 했나요?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뭐 예기치 못한 이 발언 때문에 예. 옆에 있던 변호사마저 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이 때문에 법원이 아마 이병호 전 원장이 그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예. 반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시인을 하면서도 뭐 청와대 요구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진술을 했는데, 아마 이런 진술 태도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갈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JT의 문종탁 대표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죄 추정 원칙하고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원장 출신들이라 뭐 도주 우려까지 이거를 고려가 되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범죄 중대성에서 형량이 커지면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거랑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죄수의 딜레마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수들이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예. 징역 모두 3년을 받는데, 모두 시인할 경우는 징역 7년. 예를 들어 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면 시인한 사람은 징역 1년, 그다음 부인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런 요구를 시인을 하면서 나머지 두 원장도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끝까지 부인하자니 가중 처벌이 두렵고, 예. 그리고 인정하자니 또 지난 세월 함께한 시간들이 긴데 또 의리 부분이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실제로 검찰은 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뭐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먼저 형량을 조금 깎아줘서 구형을 하는, 뭐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딜레마네요, 진짜.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병호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납 금액을 40여 원으로 보고 있는데, 예. 25에서 26억 원 정도가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원장의 상납액을 합친 것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예. 거기다가 뭐 진박 감정용 총선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국정원장 중에 가장 그 피의 사실이 무겁다, 혐의가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따라서 뭐 검찰은 일단 이병호 전 원장을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해서 박전 대통령의 뭐 구체적 요구, 경위 등을 물어볼 생각이고요. 예.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반응입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직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박전 대통령 조사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시기와 방법만이 좀 남은 정도입니다.
정도인데요. 네. 검찰은 뭐 3명의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다음에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경위, 사용처 등을 뭐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요. 아마 형식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예. 구치소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